내가 학원 강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받은 월급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학원이었고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르쳤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받은 월급은 형님 꿈이 뭡니까? 꿈이요? 아직은 없어요. 진짜요? 문과 이과예요? 저 준 문과입니다. 준 문과는 뭐예요? 아 이과에서 문과 시험을 보겠다? 아 좋습니다. 무슨 과에 진학할 겁니까? 대기학과요. 가장 문과스럽지 않은 걸 또 하려고 그러네요. 맞죠? 제가 법대를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제가 요거 얘기해 줄까요? 내가 진짜로 진짜 매번 물어보는 거 있지. 아 왜 법대인데 왜 변호사 뭐 검사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아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런 얘기를 진짜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요. 내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아 여러분 제 꿈은 개그맨이었어요. 제가 법대를 법조인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면 왜 갔냐. 이게 좀 약간 속된 말로 양아치인데 누가 봐도 나쁜 놈이야. 내 속마음을 진짜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나쁜 놈이거든? 도덕적으로. 근데 이 새끼가 법을 졸라 많이 하네? 그래서 법에는 안 걸리는데 말도 안 되는 부를 축적하고 싶었어. 나쁘지 않죠?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 제가 가끔 우리 대학 모임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한결같이 형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 중에서 직업을 가장 잘 선택한 사람은 누구다? 무조건 황인아이다. 저 새끼 개그맨 된다고 깝쳤을 때 저 새끼 뭐 먹고 사나 자기들이 다 걱정했대. 근데 갑자기 학원 강사가 되겠다라고 내가 선언을 했었거든? 십몇 년 전에? 오 그런가 보다 했대. 근데 지금 내가 십몇 년이 지나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돈을 제일 잘 봅니다. 뭐 돈이 문제는 아니고요. 돈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제가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든지 뭐가 없든지 할 수 있잖아. 그치?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당장 꿈이 있어야 됩니까? 아, 나도 개그맨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데 뭐 자기가 좋은 거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있는 것 같아. 하나를 좀 꾸준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어떤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잘 못해요. 어떻게 잘합니까? 그래서 욕도 먹고 하기도 싫고 스트레스도 받고 막 이러는데 요걸 좀 버티는 시간은 필요해요. 요즘은 너무 막 계속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경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막 바꿔? 그럼 뭐야? 그냥 수박 겉핥기야? 아, 뭘 해도 괜찮으니까 그것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이게 내가 어저께도 우리 와이프한테 한 얘기인데 요즘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냐면 이 격변하는 시대에 이 정보화 시대로 막 넘어가고 뭐로 막 넘어가고 막 AI가 판을 치고 이러한 시기에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전문화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하려고 까불까불 되다 보니 자꾸 삐걱삐걱 되고 실수들이 나오고 나중에 딴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런다니까? 그럼 그 전문가를 만들기가 쉽냐? 쉽진 않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이든 괜찮아. 직업엔 귀천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오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지 이거 하면 뭐 어때? 이거 하면 뭐 어때? 아, 이 얘기를 해줄까? 내가 학원 강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받은 월급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학원이었고요. 2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가르쳤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받은 월급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나도 얼마나 같은 일이 많았겠어. 그래서 간 거야.